강원도와 설악권 4개 자치단체가 지원한 속초 의료원 분만산 부인과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설한 속초 의료원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분만 건수는 12건, 올해도 7월달 기준으로 3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속초 지역 출생아가 32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은 7.8%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